저항 R은 15옴, 자체 인덕턴스 L은 35mH, 정전 용량 C는 300마이크로패러스의 직렬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 구할 때 근데 저항 같은 거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식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식 그대로 끌고 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L 값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리고 C 값은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분의 1. 여러분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꼭 한번 풀어보면은 이값 얻을 수 있어요. 답은 50Hz가 됩니다. 2번이 되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전체 전류부터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또 전체 저항 먼저 구해야 되니까, 자, 저 전체 저항부터 한번 구해보죠. 이 6이랑 4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분의 곱해서 6 플러스 4 합분의 곱6 곱하기 4 플러스 옆에 2.6옴의 저항이 있으니까 2.4 플러스 2.6은 5옴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5옴이 되죠. 그럼 전체 전류는 I는 여기 I0라고 하면은 I0는 얼마가 될까요? I0는 R분의 V가 되면 R 값은 5분의 전압은 10볼트니까 여기는 2암페어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흐른 전류 I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1은 어떻게 될까요? I1은 전체 전류 I0 곱하기 두 개를 6 플러스 4분의 그 다음에 상대편 거, 그쵸? 상대편 거니까 6은 2 곱하기 10분의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예. 이값 풀게 되면은 1.2A 나오겠네요. 그쵸? 1.2.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전해될 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 법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전기화학에서 KIT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결정된다는 이것은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에 해당되죠.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변화시킬 수 있는 variable 콘덴서, 콘에서 베리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상호 유도회로에서 결합계수 K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합계수 뭐 K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 문자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결합계수 K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류전압계의 지시값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220V라든지 뭐 110V 이런 것은 다 모두 실효값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전압계로 됐을 때 나오는 값, 그것은 실효값이 됩니다. 4번이죠. 플러스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쿨롱의 법칙은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죠. 교류회로에서 코일과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느 쪽이 전류가 더잘 흐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코일이 있다고 하고요. 이쪽에 콘덴서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이 코일은 흐르는 전류 I는 XL분의 V, 즉 2πfL분의 V가 되고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XC분의 V, 즉 2πfcv가 되니까 만약에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는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는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쪽은요. 콘덴서 쪽이죠. 그쵸? 콘덴서 쪽 2번이 됩니다.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까 8 플러스 J6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기가 그냥 5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문제 쉬워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기에서 복소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복소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쵸?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니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가 되죠. 그럼 이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i 값이 8 플러스 j6이라고 하게 되고 전압이 50볼트니까 자 이거 복소수 문제 풀게 되려면은 공액 복소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8 마이너스 j6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8 마이너스 j6 이렇게 분모와 반대되는 기호를 우리가 위아래다 곱해주게 되면 되죠. 자, 이 값을 여러분 푸는데 계산기로 그냥 푸셔도 돼요. 이 값하고 계산기로 그냥 푸셔도 답 나오게 됩니다. 네. 답 그냥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4-J3이라고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죠.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반발한다? 아니,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죠, 서로. 여러분,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반발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흡인하죠. 1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다음 중 저항의 온도 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것.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금속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되는 것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썸미스터 이 특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내부를 지나는 자속의 변화로 금속 내부에 생기는 맴돌이 전류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금속이 있는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맴돌이 전류를 어떻게 하면 작게 할수 있는가 이거를 얇게 쪼개는 거죠. 예, 얇게 자동차 도로에다가 이렇게 차선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은 옆칸으로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번, 얇은 철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반지름 5cm, 건수 100회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아톤 퍼 미터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H는 ER분의 NI, 이렇게 원형 코일에서 식을 계산할 수 있죠. 2 곱하기 반지름 5cm라고 했으니까 0.05m가 되고요. 건수가 100이 되고 전류가 15A가 됩니다. 자, 이거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15,000암페아톤 퍼 미터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0.2헨리인 자기 인덕턴스에 5A의 전류가 흐를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축적되는 에너지, 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에 Li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0.2, 그 다음에 I가 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답은 2.5 줄이 되겠네요.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한 대의 출력이 100kV A인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결선하여 3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한 대의 출력이 100kV라고 하게 되면 이거 델타로 하게 되면 300만큼 할수 있는데 이두 대로 하게 되면은 300에 0.577배만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300 곱하기 0.577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 계산하게 되면은 100루트 3, 그냥 일단 여기까지가 답으로 정할 수 있겠네요.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포화나 히스테리시스 현상, 전기적 반작용 때문에 좋지 않은 고조파가 회로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번에 옴의 법칙, 이거는 뭐 전기적 현상을 나타내는 우리가 법칙에 해당되는 거지 비정연파의 발생 원인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누설자속이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설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감아서 자속을 만들게 되면은 이 자속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누설자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누설자속이 쉽게 발생되는 것은 자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움직이는 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입니다.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 이거 예를 들어 자로에 공극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죠. 이때는 자속이 발생되기가 쉬워요. 누설되기가 쉬운 거예요. 자속 밀도가 높아요. 이때도 밖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포화되어 있는 경우 쉬워요. 근데 자기 저항이 작아요. 저항이 작으면은 쉽게 자로에 자속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여러 가닥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1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선은 도체의 표면의 수직이고요.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밀도가 높으면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예요. 4번에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요. 만약에 끌어당기면 이거 4개 그냥 한 가닥으로 됐겠죠. 하지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형 삼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전력이 P라면 삼상회로의 전체 소비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삼상회로가 있는데 삼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전력이 P라고 합니다. 이게 삼상이 평형이에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 개는 얼만큼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세 배를 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3P가 될 것입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하죠. 접지저항이나 전해액 저항 측정에 쓰이는 것은 이거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해액 액체잖아요. 액체잖아요. 액체는 콜라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직류 전동기라든지 유도 전동기에서 역상을 걸어주어서 회전 방향을 바꾸게 되는 토크를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역상 제동, 뭐 역전 제동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계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실제로는 원래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좌전류가 늘어나면서 단자전압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화되기 때문에 요만큼 꺾이게 되는 게 이걸 우리가 포화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분의 땡땡. 아, 이걸로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자, 이거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였어요? B C 다시 분의 C 다시 C, 이게 포화율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답으로 볼수 있습니까? 답은 3번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딴앞 1, 2번 분의 2, 3. 부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탱크가 있게 되면은 이 탱크에 있어서 부울지 계전기는 콘서베이터가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콘서베이터와 주 탱크 사이에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울지 계전기 설치 위치, 유증기의 온도로서 변압기 내부의 고장을 감지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매극의 자속수 0.01 외버, 극수유, 회전수 1500rpm일 때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전기자 건선은 파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E는 이렇게 할수 있죠. PZ파이 60A분의 N 놓을 수 있고요. P, 극수가 지금 6이고, 그 다음에 총 도체수가 220이고 자속수가 0.01이고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가 파건이니까 2, 그 다음에 회전수가 1500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 쭉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답 얻을 수 있어요. 165볼트 나오게 될 겁니다. 3번이 답이죠. 다음은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 철도용 전동기는 차동 복권 전동기이다. 예, 잘못된 거고요. 직권 전동기죠.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회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원이 하나 있고요. 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계 암페어메터, 볼트메터,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이오드가 하나 있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 회로인데,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 회로로 보시게 되면은 다이오드의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해서 높을 때를 순방향 도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극에 비해서 음극이 높을 때, 음극이 높아요? 역방향이죠, 그러면은. 순방향은 양극이 더 높을 때죠.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다이오드의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해 낮을 때 역방향 저지, 이걸 반대이고요. 실제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 도통 시 양단자 간의 전압 강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전기 통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가 약한 전압 강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0.7V 정도를 까먹게 돼요. 답 3번. 0.7V 정도의 전압 강하가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시 발생하게 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2차 유두기 전력의 이승에 비례하게 된다.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게 되는데요. 접지선이 쭉 내려와서 이 접지극이 대지 안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접지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이 저항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접지 저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되는가?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은 크게 변화하게 되죠.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하 전류가 커질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여기 C의 곡선이 직권 전동기를 잘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낙뢰, 수목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개정기는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에서 설치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서 구간에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구간을 고장 구간을 최소화시키는 것, 스스로 온오프를 반복함으로써 고장 시간을 최대로 단축시키는 것을 우리가 재페로 개정기, 영어로는 리클로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번, 3번, 4번 어쨌든 부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이 있든 가운데 있든 적게 정격으로 있든 1번 부하가 없는 경우가 바로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그림은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A와 B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H-브릿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TR1과 TR4는 항상 같이 동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가 입력됐을 때 TR1과 4가 입력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반면 TR3와 2가 동작되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극성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것끼리 같이 동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4,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동작이 되어야 되니까 이 동작이 맞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1, 4, 2, 3 1, 4, 2, 3 자,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여기 4번을 보게 되면 1, 4, 2, 3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변압기에서 자속과 비례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자속 변압기의 유두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44 그리고 F, Φ, N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속이 커지게 될수록 유두기 전력도 더 커지게 됩니다. 전압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을 V, 유도기전력을 E, 동기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을 델타라고 하면 한상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상의 출력식 P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리액턴스 분의 EV하고 사인 델타가 됩니다. 이 부하각이 사인 델타이기 때문에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틀린 것은 1번의 기동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전압의 80% 정도로 저압을 가해 기동하게 된다? 이건 아니라 80이 아니라 약 30에서 50%를 가해주게 됩니다. 80이면은 뭐 거의 저압이 아니라 거의 뭐 정상에 가까운 전압이 되겠죠. 전격에 가까운 전압이 되겠죠. 낮은 전압, 30에서 50%의 한 반 정도 되는 전압을 낮아서 유도전동기로 기동하게 됩니다. 유도전동기 권선법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고정자 권선은 단층 파권이다. 단층을 쓰지 않고요. 2층권을 쓰게 됩니다. 이 슬롯에다가 코일을 한 덩어리, 여러 덩어리로 넣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3상 동기기의 제동 권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상 권선은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방지고요. 제동 권선은 난조 방지가 그 역할이 됩니다. 1번이 해당하죠.
60Hz, 2만 kV A의 발전기 회전수가 900rpm이라면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60Hz랑 900rpm 물어보면 됐는데 2만은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보기입니다. 아,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되죠. 지금 여기서 동기속도가 9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극수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60을 했어요. 아, 120 곱하기 60, 7200을 뭘로 나눠야지 900이 될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8로 나누면 되겠죠. 하나씩 나눠보세요. 1, 2, 3, 4에 나온 것들. 그럼 풀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속이 가지는 특성이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들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뭐 탄소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는데요. 이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되는 반도체는 이러한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에 대한 전부하 동선이 2%, 철순이 1%인 변압기에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우리가 뭐좀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동선에서 2%, 철순이 1%니까 전체 손실이 몇 %라고 할수 있습니까? 3%라고 볼수 있고요. 아,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동선, 철순 빼고 나머지 기계손은 없다고 보게 되면은 손실이 3%니까 효율은 97%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정시원 박스 내에서 절연 전선을 쥐꼬리 접속한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이렇게 전선끼리 서로 쥐꼬리 접속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이런 와이어 커넥터를 씌우게 되죠. 답은 3번 와이어 커넥터를 씌우게 됩니다.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케이블을 조형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붙일 때는 우리가 옆면이나 아랫면에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를 2미터 이하로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분전반 및 배전반은 비상시에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차단기를 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1번이 맞는 얘기고요. 개폐기 쉽게 개폐할 수 없는 장소 안 되고요. 은폐 숨겨놓으면 안 되고 이동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답은 1번만 가능하게 됩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몰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저압에서 사용하죠. 보통 220이나 380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0볼트 미만에서만 사용하는 저압 배선 방법이 해당됩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시키는 방식으로 건축의 공간을 유효하게 하는 조명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 천장에다가 동그랗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등을 매입하는 방식.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다운 라이트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동선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이 아닌 것은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 때 접속하는 걸 우리가 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으는 거를 직선 접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비트로 꽂는 형, 그다음에 종단 겹침용 들어가 있는데 직선 맞대기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직선형일 때 접속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저하목내 전기설비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가능한 애가 한 명이 누구냐라고 이걸 묻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답은 하나라고 했었죠. 바로 원탑은 금속관이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를 쭉 보시 다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배선 방법이 배선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 합금케 가능하고 금속관은 박강전송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 사용한다 맞고요. 두께가 2mm 미만의 합성수지의 전송관을 사용할 것 어떤 것 미만으로 사용해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두께가 조금 두꺼운 걸 사용해라 이런 말은 있어도 그렇죠? 답은 3번. 두께가 2mm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목내 배선 시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덕트의 공사일 때는 이 덕트의 지점이 3미터거든요.
아이고, 3m. 근데 라이팅 덕트일 때는 이 거리는 1m를 빼서 2m가 됩니다. 답은 3번, 2m로 할수 있습니다.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공사를 얘기하죠. 자, 이거 이럴 때는 가능한 애들 3명 합, 금, 캐라고 했었어요. 그쵸? 안 되는 애는 애자사용 공사 3번이 해당됩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 시기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땅에다 전선을 묻을 때 차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량의 중량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이 0.6m 이상이고요. 있을 때는 더 많이 묻어야 되겠죠. 2배, 1.2m 이상입니다.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4번, 1.2m 이상에 해당됩니다. 접지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접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안정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번에 이상 전압의 발생은 아닙니다. 이게 원인이지 접지를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이걸 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는 것이죠. 전로의 대전압의 저하 맞죠? 보호계 전기 동작 확보 맞죠? 감전의 방지는 맞습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에 다음에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인 경우에는요, 알룸 그 전선일 때는 그냥 10제곱밀리미터를 넘어야 되고요. 만약에 알루미늄 선일 때는 16제곱밀리미터를 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10제곱밀리미터를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3번 절연 전선 10제곱밀리미터의 연선이 맞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노출 금속관 공사를 할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되는 금속관 재료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 사용하는 금속관 재료, 이것을 우리가 유니버셜 엘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주의 길이가 16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에 세울 때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몇 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5m가 안될 때는 6분의 1 이상 묻게 되는데요. 16m가 될 때는 우리가 2.5m 이상 묻게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하나의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한 집에서 분기해서 옆으로 가서 다른 수용가에 이르는 선, 이걸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연접 인입선 3번에 해당합니다. 가공 전선로에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은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지선이죠. 이 지선에 사용하는 요 애자, 동그랗다고 해서 우리가 구형 애자, 뭐 지선 애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전기 공사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무엇입니까? 접지 저항을 측정하잖아요. 접지가 어스, 그 다음에 뭐 측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테스터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어스 테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다음 중 삼루 스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점을 하나 찍게 되면 이거 스위치예요. 스위치에다가 삼루인 경우에는 여기 3을 이렇게 쓰게 되면 됩니다. 사루일 때는 4, 여기 EX는 explosion, 방폭형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요. 2극, 이거는 15A 전격, 이건 삼루 스위치.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60을 넘고 그다음에 170kV가 안될 때에는 직접 접지일 때 0.72배를 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은 70kV니까 우리가 70 곱하기 0.72 하게 되면 이답 구할 수가 있어요. 50.4 정도가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이렇게 5400볼트라고 답을 할수 있겠네. 답이 키로니까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